수린의 흑염소입니다. 이번 시간은 6월 20일자 염소산업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다에 대한 기사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작성하신 분 내용은 여기 박범령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 원장님이신데, 뭐 염소는 턱에 수염이 있어가지고 구레나루 염자를 써서 염소라 불리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, 이게 아니라는 설도 많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고려시대 안우라는 사람이 있는데, 이것도 이름을 좀 잘 포기를 못하고 있는 것 같고, 뭐 일반적인 내용들 쭉 있는데, 저는 주로 마케팅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2014년에 25만 마리가 2021년에 44만 3,094마리이고, 5년 전에 10만원, 한 마리 가기 10만원에서 올해 초 150만원까지 상승했다. 이 부분은 약간은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, 어느 거 기준인지는 모르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염소는 친환경 축산을 하는데 가장 쉽다, 유리한 가축이다, 이런 얘기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농촌진흥청에서 대학하고 공동으로 개발을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,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. 근데 이제 축산과학원장이 얘기하는 내용 중에 틀린 게 구레나루 염자, 어느 밴드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거 틀렸다, 아누도 이름이 다른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저는 단지 이번 기사가 염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끔 유도하는 기사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. 뭐 주요 축종으로 성장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있는데, 실제 염소를 키울 수 있는 장소, 그게 축사 이런 게 쉽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축산과학원장이 하는 것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물론 뭐 우리 염소협회나 이런 데서 가가지고 좀 강하게 건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